작전역까지는 도보로 26분이니까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름처럼 곤지암역에 가까운데요. 곤지암 하면은 예전에 병원이 발코니 확장비를 전용 84를 기준으로 2천만 원 정도, 더 큰 평수는 3천만 원을 6억이라는 금액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지금 청약홈에 올라와 있는 주요 단지들을 매주 리뷰하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올라온 청약 공고들이고요. 우선 인천은 작전역 근처에 대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청약 공고가 나왔고요. 서울은 마곡이거든요. 더 트루엘이 나왔습니다. 경기에는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 곤지암역 인근에 있는 단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 푸르즈 원 클러스터. 네, 일단 클러스터가 붙으면 반도체 단지와 가까운 에버라인에 걸쳐있는 단지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단지 두 개가 나왔고요. 경남에도 하나 나왔는데 여기가 창원이거든요. 남문 동일스위트 디오션 1단지, 2단지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나온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를 살펴볼게요. 여기 무려 1964세대를 공급하는 단지예요. 분양가는 전용 84를 기준으로 6억 중반입니다.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딱 봐도 대단지라는 게 느껴지죠. 이게 아직 정식 홈페이지가 아닌 건지 약간 그 해상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일단 작전역이 여기고요. 여기가 예정지인데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공원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하철 2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산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래요. 이 뒤에 천마산이 있는 게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GTX 2 노선도 지금 추진 예정인 것 같습니다. GTX D가 이렇게 팔당, 잠실, 삼성, 강남을 거쳐서 가산, 광명을 거쳐서요. 작전역으로 온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대단지,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그 옆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공원 있잖아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공원이 축구장 11개 규모. 모든 이런 규모는 축구장으로 하는 게 국룰이죠. 축구장 11개 규모의 초대형 공원이 들어선다.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다 더블이네요, 뭔가. 대단지 인프라, 파크, 지하철, GTX. GTX D하고 E가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런 곳입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번에 청약 공고가 나온 곳은 여기고요. 아래 2단지를 먼저 공급을 했는데요. 1단지보다 2단지를 먼저 공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분양가가 거의 뭐 차이가 없네요. 6억 7천. 경쟁률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네요. 2단지가 청약 공고가 먼저 나오기는 했는데요. 입주 예정은 2027년 11월로 지금 보시는 곳과 동일합니다.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제일 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라는 곳이 있었죠. 여기 전용 84가 가격이 5억 후반, 6억 초반이었고요. 경쟁률은 2-1, 3-1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작전역까지는 도보로 26분이니까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여기 특징이 초중고가 모두 몰려 있거든요. 학교가 모여 있는 거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위에도 학교가 모여 있고요. 물론 학교가 막 가깝진 않습니다. 걸어서 가기에. 시세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6억 중반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다른 단지들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2단지는 가격이 거의 똑같고요. 위너스카이보다는 분양가가 높게 나왔고요. 작전역에 바로 옆에 있는 센트럴 계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동일하네요.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분양가가 5억 중반이었는데 8억까지 갔다가 8억 중반이었네요.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7억 후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시세에 준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를 한번 볼까요? 전월세 비교할 만한 단지가 지금 이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밖에 없는데 여기가 4억 초반입니다. 최근 거래를 보면은 4억 정도 되네요. 공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전 공고가 나왔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으면 냉매 배관은 거실과 안방에만 시공이 되나 보네요. 자녀방 추가 선택이 원래는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하지 않아 진 것 같습니다. 신청은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성년이면 되는데요. 지역을 우선 공급하게 되고요. 이 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전용 8호 이하는 추첨이 60%고요. 전용 8호를 초과하는 면적은 추첨이 100%입니다. 여기까지는 추첨이 60%고요. 여기는 추첨 100%라는 뜻입니다. 민영주택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 거주 의무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민간택지입니다. 8월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계약금은 두 번에 걸쳐서 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1,000만 원을 내고요. 30일 이내에 나머지 돈을 내게 됩니다. 중도금 60%는 모두 대출이 나올 것 같고요. 잔금 30%는 입주 지정일에 내시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전용 84 기준으로 8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바탕으로 작은 플랜 한번 짜봤는데요. 입주 전에는 계약금이 6억 7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주면 안전하게 3억 5천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계약금을 포함해서 6억 중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직접 들어가 산다. 주변 시세에 거의 100%의 준하게 분양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잔금 대출은 4억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최소 자금은 계약금을 포함해서 3억 초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공급하는 단지고요. 총 635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가격은 전용 84가 6억 정도인데요. 요 일대에서는 6억에 공급하는 거의 최초의 단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집니다. 괜찮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공급하는 곳은 신대리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이라는 곳인데 이름처럼 곤지암역에 가까운데요. 걸어서는 한 1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곤지암 하면은 예전에 병원이 떠오르는데요. 이 곤지암 내의 그 병원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라고 하고요. 이 곤지암 일대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대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도시국가처럼 여기 개발되고 여기 개발되고 여기 개발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곤지암역도 여기 이렇게 표시된 여기가 역세권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초월역도 역세권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 쭉쭉 올라갑니다. 여기 경기 광주역이 있는데 경기 광주역도 역세권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 지역이 다 역세권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발표한 거는 경기 광주역하고 곤지암역이고요. 초월역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 광주 역세권 개발이 아무래도 가장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2029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곤지암은 아까 광주랑 동시에 발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광주하고 곤지암은 약간 엮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되면 뿅 하고 되기도 하고 아니면 될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경기 광주하고 곤지암이 먼저 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초월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지금 보기에는 이 단지 하나만 덜렁 들어와 있고 이 주변 대비해서는 시세가 높다 보니까 6억이라는 금액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 단지들은 대부분 오래됐어요. 여기가 예정지고요. 요 밑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학교들이 있고요.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단지들은 27년 차 거의 뭐 30년 다 된 아파트들이고요. 이런 아파트들도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이건 28년 된 아파트고요. 이 역세권 개발의 진행 여부와 속도에 따라서 이 단지의 가치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성년은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지역 우선 공급을 하고요. 이 지역은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6개월, 거주 의무 기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8월 12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하게 되고요. 계약금은 10%인데요. 1차에 1000만 원을 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네요. 이건 또 14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중도금 60%는 모두 대출이 나올 것 같고요. 발코니 확장비를 분양받으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전용 84를 기준으로 2천만 원 정도, 더 큰 평수는 3천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작은 플랜을 짜볼 건데요. 전세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될까? 초월역 인근에 있는 단지들로 한번 기준을 잡아볼게요. 여기가 초월역이고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주거지들이 있는데 모하미래도 파크힐스라는 단지가 지금 3억 정도 되고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가 2억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작은 플랜을 짜보면요. 분양가는 6억 원으로 잡았고요. 입주 전까지는 6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를 준다. 그럼 안전하게 2억 5천으로 전세 가격을 계산했을 때 계약금을 포함해서 최소 4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입주를 한다. 주변 시세에 거의 준하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잔금 대출은 3억 6천만 원이 나올 것 같고요. 부대 비용까지 했을 때 계약금을 포함해서 2억 후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 1단지라는 곳을 살펴볼게요. 용인시 처인구에 공급된 아파트고요. 1681세대 대단지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84를 기준으로 5억 후반입니다.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 원 클러스터라는 이름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첨단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고 28층으로 지어지고요.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 전에 제가 둔전역에 다녀왔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용인중앙시장역이 있는데요.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예정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원 클러스터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 두 개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가 삼성이고 하이닉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하이닉스는 꽤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번에 공급하는 게 1681세대 원 클러스터 여기고요. 2위에 2단지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3단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여기 지도들이 많이 깨지네요. 학교가 가까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상업지역인 것 같은데요. 신축이기 때문에 요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꽤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1600세대, 18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만 3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 클러스터들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단지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전국의 분양은 어느 단지든 다 마찬가지지만 분양가가 높다는 아우성은 여기도 듣게 되겠죠. 이 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주변이 대부분 구축이고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비교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4억 초반에 나왔었고요. 여기는 곧 입주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둔전역에 에피트가 분양 예정인데 여기는 아직 분양가가 안 나왔고요. 그리고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 에버랜드역 근처에 대원 칸타빌이 공급을 했는데 여기가 5억 후반이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성년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역 우선 공급을 하는데 이 지역이란 용인시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6개월,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에요. 8월 12일부터 청약에 돌입합니다. 계약금 10%고요. 계약할 땐 1,000만원만 내시면 되고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중도금 60%고요. 중도금은 모두 대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는 단지인데요. 전용 8사를 기준으로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 잡으셔야 합니다. 분양가를 5억 9,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입주시까지 계약금 5,900만원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전세를 주신다고 하면 전세를 3억으로 예상했을 때 최소 3억 초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입주를 한다, 주변 시세에 거의 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100%라고 잡고요. 그랬을 때 대출은 3억 5천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최소 자금은 계약금을 포함해서 2억 후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창원으로 갈게요. 남문 동일 스위트 디 오션 1단지, 2단지가 나왔는데요. 1단지가 349세대, 2단지가 264세대, 총 600세대 정도 되고요. 1세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전용 8사가 3억 중반입니다. 입주 예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2025년 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예정지가 여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밑에 굉장히 크게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해 신항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웅동 개발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골프장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골프장이 아파트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은 아니지만 개발상에 약간의 진통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자유구역이나 비즈니스 벨트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자분이 부재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세는 주변에 비교할 만한 곳이 많지는 않은데 진해 남문 시티 프라즘 2차라는 곳이 8년차 아파트인데 지금 가격이 2억 중반 정도 하고요. 가격은 역시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여기 웅천초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웅천초등학교는 여기에 있고요. 이쪽 일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가격이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창원시에 거주하시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되는데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은 창원시 거주자입니다. 민영주택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도 없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8월 12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합니다. 계약금 5%고요. 중도금 5%, 바로 잔금입니다. 자금 플랜을 짜볼 텐데요. 전세 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전세 가격이 1억 중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1억 중반으로 계산해 볼게요. 1억 5천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분양가 3억 4천이고요. 계약금 중도금 다 해서 10%입니다. 대출이 나오는 거 생각하면 1,7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주변 전세를 1억 5천으로 잡았고요. 그랬을 때 최소 자금은 계약금을 포함해서 2억 초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가 산다, 그랬을 때 대출은 2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1억 6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청약 성적도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 나온 단지들도 살펴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못 타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데는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서 한번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뭐 20분 혹은 30분 정도 되겠지만 이게 촬영하는 거는 거의 2시간, 3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하고 간단한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